보잉의 주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잉하고 록히드 마틴 대표적인 미국의 군수산업체인데요. 보잉의 주가는요 무려 60% 이상 올랐고요. 록히드 마틴도 18%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레이시온도 25% 상승했는데요. 다우지수 평균 주가 상승률인 13%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이 이라크 전쟁 이래 가장 큰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 실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의 완전한 파괴를 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것이고요. 이는 막대한 양의 무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스처를 취했는데 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면박을 줬어요. 네, 대한민국하고 다르죠. 네. 압력만이 최선의 길이다. 네. 무슨 대화냐 이렇게 네. 국무장관을 면박을 줬습니다. 네, 네. 바로 이거는 미국이 지금 준비할 군사 대응 카드들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대화는 필요 없다. 압박만이 최선이다. 압박으로 안 되면은 타격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한미 훈련마저도 줄이자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축소하자 그러고 계속 지금 미국과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공동의 압력을 취해서 미국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계속 대화라는 명목 아래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필연 북한에 대한 군사 대응 카드가 나올 수뿐이 없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네,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네.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마지막 카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조야를 만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을 잘 설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형식적인 방문이 됐을 경우에 대한민국 여론이 북한과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인식되고 우리를 배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못 인식됐을 때 군사 대응 카드는 더 빨리 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코리안 패싱이 없이 함께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자. 지금 여권은 일을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야당과 국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입장을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미국 방문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미국 조야를 설득해서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 국권이 유지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대응 카드 군사 압박 공동으로 실현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이 좀 알아야 되겠다. 야당이라도 알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그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홍준표 대표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 아닌가. 계속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은 계속 북한과 대화하고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미국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